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이나 덥고 습한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대투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 반갑다 실적 시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이 어대투는 상당히 시장에는 변동성을 크게 주고 썩 그렇게 반가운 재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 것이냐. 결국은 우리로서는 뚜렷한 좋아지는 실적, 수치 이거 되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상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지, 그다음에 미국 지표들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도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좀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면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뭐 대장주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일관 시스템, 소재와 관련된 일관 시스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등등등 해당되는 주요 핵심 부품, 재료들에 대한 이런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해서 향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외에는 2차전지 쪽으로 그룹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가져가겠다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2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포스코의 어떤 내용들, 특히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실제로 출하라든가 이런 수요 이 부분들, 공급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2차전지 관련돼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24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재 시간 24일에는 미국에서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지표로는 현재 시간 26일 날 미국에서 6월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25일 날에는 2분기 GDP, 24일에는 S&P 제조업 관련 지표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역시 26일 날 발표될 근원 PC 물가 지수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전날이죠. 그 전전날 발표되는 S&P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6일 날 발표될 근원 PC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충분히 둔화되고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덜어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관련 지표도 분명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웠던 건 미국 경제가 갑자기 경착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표들 봤을 때 경착륙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덜어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실적인데 SK하이닉스 실적 26일 날 나오고 지금 현재 영업이 5조 대인데 이게 삼성처럼 뭐 1조나 2조 이상 추가로 더 나올지 부분이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에 31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인데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HBM4 납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 반도체 이슈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주 후반까지는 좀 지리한 횡보 장세, 지난주와 같은 조금 힘 빠진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종목은 자동차입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현대차, 기아 굉장히 주가가 30% 이상 올랐고요. 그 KLX 자동차 지수 같은 경우도 지수로도만 해도 15%가 넘게 올랐으니까 상반기에 가장 따끈했던 업종 중에 하나 자동차 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7월 달 들어서만 KLX 자동차 지수가 10%가 넘게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차나 기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기아가 10%, 현대차가 -12% 현재 주가가 떨어졌고 수급적으로도 상반기에는 외국인과 기관 계속 순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7월 달 들어서는 이 두 매수체가 순매도로 돌아서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현대차와 기아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현재 내놓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역 정책이 바로 무조건 10% 관세 부과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10% 정도 미국에 수출하는 판매 가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재미있는 거는 증권가들의 실적을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뒤로 갈수록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되는 건데요. 그런 배경에는 일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여전히 살아있고요. 여전히 환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수출을 했을 때 마진 폭이 커진다는 부분은 여전히 상반기 때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테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가 남아있다는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는,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2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얼마나 향후 3분기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엔지 엔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주들, 장비주들 주가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하라든가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런 뭐 일부의 지적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뭐 캐짐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이런 기대감이 사실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방 쪽의 분위기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JV, 즉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만들어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줄줄이 일단은 그 일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이 GM의 합작사와 미국의 미시간주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일단 좀 더 이 그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 중단, 공장 구축 작업을 일단 일시 중단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엔솔이 현대차와 짓고 있는 합작 공장, 그다음에 SK온이 현대차와 짓고 있는 미국 합작 공장 모두 지금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 겉에 짓고 안에다 장비를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됐습니까? 근데 장비 입찰이나 장비 반입 시기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는 현대차의 요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기차 투자 부분이 조금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해석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SK온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온의 미국 내 어떤 여러 가지 생산 전략에 좀 차질이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반등 포인트는 결국 테슬라 때문이었거든요.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트럼프랑 친하다 보니 결국은 뭔가 테슬라의 좋은 어떤 그런 호재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전방 쪽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2차 전지 관련돼서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표될 LG 엔솔 뭐 비롯한 이런 2차 전지주도, 그다음에 소재 장비주들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하시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뭐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지금은 아직은 들어가실 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전방 산업 쪽에 좀 부진 상황이 일단 현재로서는 좀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어주 얘기를 할 텐데요. 자동차주가 좋으니까 타이어주들 당연히 상반기에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타이어 3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좀 끝에 보이시죠. 영업 증가율 예상이 되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금호타이어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은 지금 현재 변수가 2분기 후반 들어서 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임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타이어를 실어 나를 때 운임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운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고무를 수입해야 되는데 고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들. 앞서 말씀대로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지난 6월 달에 전년 대비 -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0개월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줄고, 그렇게 되면 타이어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결국 우리나라 타이어주 역시 이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